반갑습니다. 티엔티 잉글리시 윤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make friends with, 자, 뭐뭐와 사귀다 라는 수거인데요. 왜 이런 뜻이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make는 만들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친구들을 만든다라는 뜻이고, 그때 with는 텐매직오드의 뜻, 함께라는 뜻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한번 보죠. 그녀가 만들었어요. 친구들을 만들었다. 함께 하는 게. 친구들은 혼자 만드는 게 아니죠. 뭐, 두 명이 됐든, 여러 명이 됐든, 서로서로 만드는 거죠. 함께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with가 자연스럽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with my sister, 나의 여동생과 함께 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나의 여동생과 친구가 됐다는 뜻인데,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든 것이 친구들이고, 친구들은 함께 합니다. 나의 여동생. 그래서, 이렇게 친구를 만들다, 즉, 사귀다란 표현할 땐 이렇게 세 가지 뜻, 세 가지 단어가 묶여가지고 하나로 쓰여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메이크는 보통은 단순히 만들다란 뜻이 아니고요. 사실은 좀 노력하여 만들다라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만들려면 열심히 노력해서 누군가와 사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메이크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두명 이상이 친구가 되는 거니까 S를 붙여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서로서로 친구가 되는 거니까 함께 의미를 가진 with가 자연스럽게 오는 것입니다. It's not a good idea. 그거는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이런 행동하는 게 좋은 생각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무슨 행동이냐면, make friends with. 사귀는 거죠. 사귀는데, 이러한 사귀는 행동을 하는 게 좋은 생각이 아니다. 라는 거죠. 함께 하는 게 누구하고요? Bad boys. 나쁜 소년들이죠. 그래서 나쁜 소년들과 사귀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다. 라고 정리할 수 있는데, 순서대로 이해해보면, 그것은 아니에요.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이런 행동하는 게요, 만드는 거고, 친구들 만드는 거고, 함께 하는 게 나쁜 소년들이다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예문을 보겠습니다. Don't make friends with. 만들지 마라. 사귀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함께 하는 게 a rotten apple. 요거는 이제 썩은 사과죠. 그래서 안 좋은 친구, 질 나쁜 친구와는 사귀지 마라.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make friends with가 뭐뭐와 사귀다라는 뜻인데 왜 이런 뜻이 나왔냐면 첫 번째 노력하여 만들어야 되니까 make고요. 두명 이상이 만들어야 되니까 s가 붙어야 되고 서로서로 함께 친구가 되는 거니까 with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문을 보시면서 본인 것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